이번 실험을 위해 동일 연식과 동일 차종을 준비했습니다. 검정색은 순정 캘리퍼 차량, 흰색 차량은 캘리퍼를 튜닝한 차량인데요. 첫 번째 실험은 두 차량이 각각 50km로 달려와 정지선에서 급제동을 합니다. 실험 결과 순정 캘리퍼가 장착된 검정색 차량이 튜닝한 흰색 차량에 비해 제동거리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실험입니다. 이번에는 두 차량을 각각 시속 100km로 달려 정지선에서 급제동하여 두 차량의 제동거리를 비교해보았습니다. 실험 결과 순정 캘리퍼가 장착된 검정색 차량의 제동거리는 약 42m, 반면 튜닝된 하얀색 차량의 제동거리는 약 37m로 순정 캘리퍼를 장착한 차량은 튜닝된 차량보다 제동거리가 약 5m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